아니 사장님 씨 참 답답하네. 왜 그 좋은 카드를 놔두고 나... 아니 뭐 내가 나쁜 카드란 소리가 아니고 알렉스가 삼산택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정성을 들였는데 그 친구 삼산택 보겠다고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왔어요. 관심과 정성의 기준이면 한 팀장님이 알렉스를 한참 이겨요. 내가? 나 삼산택에 그 정도 관심 없습니다. 정성은 더더욱 없고. 이상하네. 난 보이던데. 한 팀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정성이. 대충 어디가? 언제? 여러 번 봤어요. 해커톤 때 저희 팀 피칭도 거쳐졌고. 어? 한 팀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? 기 살려주려고 집도 빌려줬고. 라운드 몰라요? 그게 제가... 아직 초기긴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입니다. 네트워킹 파티에서 망신당할 뻔했을 때도 구해줬죠. 제 눈엔 한 팀장님 관심과 정성 꽤 많이 보였어요. 오죽하면 오해할 뻔했다니까요. 오해? 아니, 좀 뜬금없는 호의라. 혹시 뭐 저에 대한 어떤 이성 간의 관심인가 했는데 오해더라고요. 도산이 덕에 바로 풀었어요. 두 분이 친형제처럼 각별하다면서요? 그래서 도산이 부탁받고 애써주신 거고. 아, 뭐. 그동안 챙겨주신 게 이해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염치 없이 또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도 쭉 가족처럼 아껴주고 이끌어주세요. 날 선택하면 후회할 텐데. 걱정 마세요. 전 한 번도 제 선택에 후회한 적 없으니까. 두고 봅시다.